안녕하세요. 아이빌리 TV 최필입니다. 당구를 좀 더 잘 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것 중 하나는 1접구의 방향을 제어하는 거예요. 1접구 컨트롤은 3쿠션에서 키스를 빼거나 뒷공을 만들 때 필요하고요. 4구에서는 공을 모을 때 반드시 필요하지만 초중급자분들에게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. 예전에 이론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이걸 좀 더 쉽게 컨트롤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. 자, 지금 이 1접구를 코너 근처로 보낸다고 했을 때 1접구가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어쨌든 이 근처로만 가면 되기 때문에 꼭 정교한 컨트롤이 필요하진 않아요.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심플 버전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사용 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목적지와 1접구 중심을 잇는 선분을 그려주시고요. 이 선분이 1접구 바깥면과 만나는 곳, 여기죠. 이 지점을 기억해 주세요. 그리고 나서 이 지점과 수구의 중심이 만나도록 두께 조절을 한 다음 두께를 약간만 얇게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예를 들어 3분의 2 두께다 그러면 2분의 1 두께 정도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. 간단하죠?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심플 버전이에요. 좀 더 이론적인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 박스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번엔 1접구를 W 모양으로 코너 근처에 보내볼게요. 목적지를 대략 이곳으로 잡고 선분을 그려서 1접구 바깥면과 만나는 지점을 체크해 줍니다. 그 다음 이 지점과 수구 중심을 연결시키면 지금 두께가 거의 정면 두께니까 정면에서 살짝만 왼쪽으로 이동해서 10분의 9 두께 정도로 1접구를 맞춰줍니다. 아이고, 두께를 더 얇게 맞췄네요. 하지만 1접구를 컨트롤한다는 건 정확한 위치에 보낸다기보다는 원하는 위치 근처로 보낸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. 이런 국민 모아치기 배치에서 1접구 방향 컨트롤을 잘 못하면 1접구가 이쪽으로 진행하면서 되게 애매해지거든요. 그래서 이럴 때도 1접구가 최대한 이 근처로 올 수 있도록 심플 버전으로 컨트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아, 이것도 모아칠 수 있죠. 1접구를 이런 식으로 이동시키면 2접구 근처로 오게 할 수 있습니다. 아이고, 조금 방심했네요.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런 실수 하지 마시고 목적지인 원쿠션 지점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 심플 컨트롤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요런 것도 국민 모아치기죠. 1접구를 2접구 쪽으로 이동시켜 주시는데 중요한 건 수구의 원쿠션 지점에 따라 무회전의 원쿠션 지점과 비교해서 그에 맞는 당점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 배치는 1접구를 이렇게 진행시켜서 모아 주시고요. 여기서는 1접구를 두껍게 맞추면 1접구의 이동거리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고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키스를 뺄 때도 이 심플 버전을 사용하시면 돼요. 2접구와 키스가 나지 않는 두께를 잡아주시고 그 두께가 득점이 될 수 있는지를 파악한 다음 공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런 배치를 끌어칠 때도 이 방법을 사용하면 키스를 피하는 두께를 찾을 수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두께에 맞는 당점을 사용해 주셔야 돼요.
네,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듣공